옛날에 솔직히 TV에서 문재인 대통령 보고 그럴 때는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되게 좋았는데 요즘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아마 진짜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랑 똑같은 감정을 느낄 거예요. 그렇죠? 집권 초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만 봐도 그냥 웃음이 나오고 되게 자랑스럽고 근데 요즘은 대통령 얼굴만 봐도 마음이 뭐라 그래야 되나 되게 짠해 보이고 그쵸? 그게 진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쵸? 그게 왜 그런가? 그쵸? 왜 그런가? 정말 이 해외 순방, 이번에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쳤는데, 마치 외신 다루듯이 국내 언론이 어떻게 자국의 대통령이 130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가능할 만한 비즈니스 외교 순방을 했는데, 나는 우리나라 언론들 보면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을 자국의 대통령을 다루는 걸 보면 외신을 다루는 것 같이 다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이제 오늘 도착하시죠.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실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실 거라고.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앞에 쌓여있는 현안들이 얼마나 많아요. 추경, 민생경제, 법안, 국회에서는 도무지 자유한국당이 움직이질 않죠. 일안 하죠. 대통령이 검찰 개혁하고 싶고 사법 개혁하고 싶고 저 국회에서 움직여주지 않죠. 거기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그쵸?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트럼프의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 정상 4차 정상회담에 올인을 해갖고 내년 총선 전까지는 남북 관계가 획기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이거 운명이에요. 남북 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이 없으면 내년 총선은 사실상 남북 관계의 어떤 영향으로 총선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거는 아실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집권 이후에 저 자유한국당에게는 다시는 후보 시절에 정권을 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들의 가장 미천인 안보 장사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남북관계에 얼마나 올인했는지. 누구보다도 내년 총선에 가장 어깨가 무거운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의 진전의 성과물이 없을 경우에는 내년 총선은 정말 힘든 총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대한민국 언론이 점점 문재인 대통령의 하루하루가 가면 갈수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기사를 씁니까? 권력이라는 게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저 대한민국의 외국 언론들은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면서 점점점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악의적인 기사들, 날조된 기사들을 늘 쏟아내고 있죠. 어유 깜짝이야. 빨간 누구 오드리 헵번님 고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요. 1차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는 많은 것들을 언론에 공개를 했었어요. 그렇죠? 1차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고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물밑에서는 어떤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주고 많이 했어요. 그때는 언론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렇게 뭐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대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남북관계의 실무팀들은 움직이고 있고, 사실상 청와대의 계획은요,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때, 판문점에서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과 어떤 정상회담이 날짜가 잡히면서 실질적으로 4월 27일은 물 건너 갔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앞에 있는 것 중에서 또 인사 문제도 있어요. 김현민 국토부 장관도 교체를 해줘야 되고, 유영민 과기부 장관도 사실상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낙마하신 분들 있죠. 낙마하신 분들의 인사를 또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지금 외교, 국내 문제, 이런 것들 굉장히 신경 쓸 것도 많죠. 그나마 민주당이 지금 흔들리지 않고 이해찬 대표 체제 하에서 뭔가 이렇게 좀 틀이 잡혀 있는 느낌이 들죠. 저 똥파리들은 이해찬 물러나라고 아직도 정신 나가게 토요일마다 민주당 앞에서 이해찬 물러나가는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해찬 대표 흔들어서 이익을 볼 집단들은 누굴까요? 제 똥파리들은 절대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망하는 지름길에 서 있는 인간들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자유한국당 앞에 가서 황교안, 나경원을 비판하지 못할 망정 내년 총선을 지휘할 이해찬 대표를 물러나가라고 하는 게 그게 제정신입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요번에 좀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 이해찬 당대표가 되고 노무현 재단에 유시민 작가가 들어오고 좀 뭔가 이렇게 정상으로 간다는 느낌 안 받으세요? 과거에 어떤 그 굉장히 민주 진영이 노무현 재단도 활동이 굉장히 위축돼 있었고 유시민 장관이 가면서 노무현 재단의 어떤 활동이 굉장히 눈에 띄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정말 노무현과 문재인들이 있는 이 친노 친문 세력들이 정말 자기 자리를 찾아갖고 좀잘 돌아간다는 느낌이 많이 와요. 그쵸? 잘 돌아간다는 느낌이 많이 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양극단 세력들 물어보시는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일명 똥파리들이 가장 문재인을 위한다 그러면서 문재인을 망치는 존재들이고 송가육들이 이재명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재명을 가장 망치는 조직들이에요. 그렇게 지지하면 자기네들은 좋고 단합이 될지 몰라도 절대 그 정치인을 위하는 길이 아니에요. 송가육들이 김경수 지사를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습니까?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저 똥파리들이 무조건 문파 하면서 모든 민주 세력을 적으로 돌리고 그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득이 될까요? 전혀 이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송가혁에 의해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죽어가는 거고, 똥파리들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더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제 방송에서는 이 양극단 세력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길은요, 이 양극단 세력들보다 더 민주 진영이 최대의 이 양극단 세력들은요, 송가혁들은 적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탄압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송가혁들이에요. 정신 나간 거죠.
똥파리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양극단 세력들은요,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를 내부로 돌리는 거야. 송가혁들도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똥파리들도 이재명 지지자와 이재명 지사와 연관된 사람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만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야. 우리만 그 총구를 얻다가 겨누고 있어요. 외구들에게 우리는 총구를 겨누고 있어요. 우리는 외구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자유한국당과 저 토착 외구 세력들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싸움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송가혁들은 자유한국당과 싸우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 지사를 탄압하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문재앙이라고 하면서, 물론 이재명 지사를 좋아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정치라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똥파리들 뭐하는, 지금 하는 짓들 보세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의, 민주당 안에서의 내부의 분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제가 늘 이런 모든 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자들은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지, 한반도의 남북 문제가 쉽사리 김정은 위원장만과 문재인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를 해라, 경제를 택해라고 얘기를 했지, 미국의 트럼프의 대선 일정에 맞춰서 한반도의 문제는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지, 소득주도 성장 망했다는 언론과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 죽어간다는 이런 언론들도 문재인 대통령 뼛속까지 민주적인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거를 입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 터졌다고, 입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을 하지, 민주적인 대통령에게 독재를 강요하는 게 그게 옳은 짓인가요? 저는 지금 이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나마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는 게 내년 총선만 이기면 이 모든 걱정이 해결될 수 있다. 근데 내년 총선 구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총선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0% 오르고 그런다 그랬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총선을 맞이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우리가 정권 잡고 있죠. 자유한국당 오히려 북풍에 날아갈 정당이 돼버렸죠. 극우로 치다듬고 있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총선을 준비한 적이 그 언제 있었냐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초차 외국들이 한 번에 전멸은 안 되겠죠. 그렇죠? 토착 외구들이 한 번에 전멸은 안 되더라도 토착 외구들에게 더 이상 정권을 잡지 못한다는 쟤네들이 언론이 외구 언론들이 잘 봐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외구 언론들이 자유한국당을 미는 이유는 하나예요. 쟤네들이 문재인 정부 이 정도 비판하고 공격해주면 쟤네들이 알아서 좀 싸워주다 보면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착 외구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내년 총선에서 민주진영이 압승을 거두면요, 더 이상 이 토착, 그러니까 외구 언론들도요, 더 이상 자유한국당을 빨아주지 않아요. 더 이상 자유한국당을 빨아주지 않아요. 왜? 쟤네들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 이익 집단들은 이제는 이쪽에 대해 줄 서게 되는 거예요. 재벌도 마찬가지예요. 재벌들도요,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와 이 민주진영이 압승을 하잖아요. 재벌들도 이제는 물밑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원하거나 이런 일을 안 합니다. 얘네들도 이제 얘네들의 희망이 없다라면 새로운 대안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한반도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내년에 총선 선대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순간 그보다 더한 21대 총선의 호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남북이 실질적으로 남북미가 종전 선언을 하게 되고 더 이상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고 영구적으로 평화 체결을 맺고 북한과 미국이 적대적인 관계에서 북미 수교를 맺고 그런 순간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종북 좌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경제의 동맹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남북 기업들이 개성공단, 해주공단 여기저기서 남북 경협을 통해서 하나의 경제 체제 같이 움직이는 어? 이런 상황이 올 경우에는 종북 좌파라는 소리는 어디 가서 또라이 아니야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언제쯤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은 5월 초에는 열릴 거라고 저는 확실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남과 북이 전쟁도 끝났고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무슨 아직도 북한의 도발을 얘기하고 어? 북한과 미국은 적대 관계를 끝내고 북미 수교를 맺었는데 그리고 미국도 북한의 불가침 선언 조계약을 맺어주고 불가침 선언을 해줬는데 더 이상 북한의 정권을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확신을 주면 비핵화의 속도는 빨라질 테고 그렇죠? 진짜 내년엔 21대 총선의 선대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야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굳건한 개혁과 어떤 이 한반도 문제를 저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요 사심 없는 대통령이라는 건 확실해요. 원래 훌륭한 지도자는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그래도 축복받은 국민이에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말아먹은 이 나라를 또다시 저들이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저는 저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대한민국 축복받은 나라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바뀌어 잡아갖고 2년도 안된이 시기에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상식이 이제는 어느 정도 통하는 사회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비상식과 몰상식을 보면 비판할 줄 아는 사회가 된 거예요. 적어도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있고,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망가졌던 비상식의 일상화가 이제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점점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 엄청난 변화. 이명박근혜 정권 때 9년 때 젊은 층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면요.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통일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불과 1년 반 만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통일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 그들이 얘기하는 종북 좌파의 수괴가 김정은 위원장이에요.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찬성하는 국민이 80%가 된다는 것은요, 더 이상 북한의 어떤 지도자나 그런 사람들을 국민들이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통일 의식의 변화는 정말로 획기적인 진전이에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전쟁이 날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때 역사를 왜곡하고 이승만을 국부로 칭하고 건국절을 만들므로써 자기네들의 친일 행각을 역사의 뒤안길로 덮으려고 그랬던 저 자유한국당 문재인 대통령이 딴건 몰라 딴건딴 것도 너무 완벽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역사 의식 하나는 대단히 철두철미하신 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떳떳하고 대한민국에서 존경스럽습니까? 어? 이명박근혜 때 독립운동가들은 숨어서 예우를 받았습니까? 제대로 예우 받았어요? 5.18의 아픔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치유해 줬습니까? 자기네들이 살육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픔을 더욱더 임을 위한 행진곡도 못 부르게 했던 나라예요. 얼마나 당당한 대한민국이 됐어요. 독재에 항거한 사람들이 대우받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떳떳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다른 게 국격이 아니에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역사 앞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추대하고 그분들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만으로도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명박근혜 때 어땠습니까?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그러고,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는 저런 반민족적인 교학사 교과서로, 국정교과서로 만들라 그랬던 게 바로 이명박근혜 정권이었어요. 정말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고,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실감했던 정권이 바로 이명박근혜 정권의 9년이었던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무거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는 정말 그 무거운 걸음을 함께 뒤따라가는 국민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거운 걸음을 걷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무거운 걸음 멈추라고 하는 저 나쁜 토착 외구당들, 그한발한발 내딛는 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걸음은 무겁지만 마음이라도 가볍게 해줘야죠.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역사책에서만 배웠던 무슨 뭐 근현대사의 역사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단한 번도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살리고 주권을 회복하는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에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권 3년 차, 집권 4년 차 가면 얼마나 저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또다시 노면화시키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언론에서 날조하고 비방하고 이게 다 경제 망친 게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똑같은 프레임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집권 2년 차인데도 대한민국의 자국의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서 엄청난 성과를 가져왔는데도 보도하지 않아요. 외신이야? 남의 나라 대통령이야? 잠깐 한 줄로 다뤄? 외신이냐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려요. 문재인 대통령을 진정으로 지키고 싶으면요, 민주당을 지키면 돼요. 대통령 혼자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의 권력 갖고 입법부의 권력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당정청 협의체를 통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민주당이 굳건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끝까지 받쳐주고 엄호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5년 차가 돼도 힘 있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다고 열린우리당 해체시키고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하라고 외치는 자들,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돼요. 진정 문재인을 대통령을 지키고 싶으면 민주당을 지키면 돼요.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나는 문통만 보고 간다, 이런 어리석은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문재인 대통령만 쳐다보고 어디를 뭘 간다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만 쳐다보고 마음은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만 보고 가,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은 뭐 테레비만 TV만 보고 갈 거야?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정말 퇴임 후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그 행복을 지금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잘못 느낄 거예요. 정말 역사 앞에 당당한 대통령, 대한민국이 좌초될 뻔했던 그 위험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뤄낸 대통령,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적어도 사람 냄새 나는 대통령, 그렇죠? 적어도 사람이 먼저인 것을 아는 대통령.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진짜 많은 대권 후보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지만 저렇게 인성 좋은 대통령이 있을까 하나 싶어요. 저런 대통령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국민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일생에 저런 대통령을 단한 번이라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저런 정말 다시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이 나오지 않을 줄 알면서 많은 분들이 노무현이라는 이세 글자를 가슴속에 묻고 살았었는데 저런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슬픔이 많이 희석됐죠. 솔직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아직도 5월 달만 되면 우리에게는 큰 상처야. 그 딜레마, 그 딜레마가 아니라 우리 그 뭐라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마음 아파 오는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나타났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슬픔마저도 우리가 어느 정도 희석시킨 거, 트라우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저런 대통령이 어떻게, 정말, 여러분들도 대단하지만, 저런 대통령을 불러낸 국민들도 대단하지만, 저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차기 얘기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딱두 개예요. 첫째는 정권에 힘이 빠진다. 둘째는 차기를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한다 그래갖고 차기가 누가 되는 거 없어요. 정치라는 거는 대권이 다가오면 국민들이 또 부르는 분이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부터 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냥 공격만 받는 거예요.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대통령, 또 차기가 누구다 이런 얘기하면 가장 문재인 대통령 힘 빠지게 하는 인간들이고 벌써부터 차기 얘기하는 인간들은요, 그 정치인을 죽이는 길이에요. 안 그래요? 지금부터 차기에 누가 뭐, 황교안이가 공격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수 언론에서 지지층 결집하기 위해서 문재인의 대항마를 만들기 위해서 황교안이를 띄워줬기 때문이에요. 황교안이 띄워줘갖고 황교안이의 저런 무슨 바람이 3년 내내 지속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공격만 더 받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모를 수도 있겠지만 내 새끼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정말 나이가 먹었을 때그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대통령과 동시대에 살았고 그를 뽑았고 그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많은 국민들은 굉장히 자부심에 흐뭇한 미소를 짓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그 자유한국당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을 버텨오신 분이에요. 이명박근혜 정권의 그 탄압과, 그쵸? 엄청난 조중동의 그 모략과 댓글러들 그 공격을 태산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버티신 분이에요.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하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진짜 물러서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인성이 좋으시고 그래갖고 또 검찰개혁 후퇴하는 거 아니냐, 사법개혁 후퇴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한 뚝심 있고 의지가 강하신 분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진짜 강직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갖고요. 야, 이런 대통령을 언제 또 뭐, 하루하루가 아깝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저런 가짜뉴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비방하는 저런 댓글 하나라도 더 달고, 우리가 좋은 뉴스 퍼나르고,
그렇죠? 그것도 정치 행위거든요. 우리가 좋은 곳에 있으면 노무현 재단 같은 거 말만 5월 되면 노무현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정말 다들 어렵지만 노무현 재단도 우리가 십시일반 후원하고 그렇죠?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늘 힘내시고요. 문재인 정부 퇴임하는 날까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방송 7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없던 힘도 내가고 이 방송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이니까 저런 대통령을 나쁜 대통령을 지킨다 그러면 나쁜 사람이지만 저런 훌륭한 대통령을 알아보고 우리가 국민들이 따르고 지킨다고 하는 건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힘이 되게 세요. 우리 민주진영이 되게 세니까 그 민주진영의 힘을 집결하는데 제가 할 일은 제 임무예요. 2,000명, 3,000명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일당 100의 전투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총선 때 우리가 이제 자유한국당과 싸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유한국당과 싸울 수 있는 분위기를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부의 문제가 터지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자유한국당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그때는 방관자가 되면 안 돼요. 선도자가 돼요. 선구자가 돼요. 나한명한 명이 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한명한 명이 선구자 역할을 해야 돼요. 자유한국당의 괴멸이 먼저다. 적군과 아군의 피하 식별을 해야 된다. 진짜 싸움은 저 토착 외구당과 해야 되지. 민주당 내부의 문제는 정치라는 게 어디 가든지 시끄럽기 나름이고 정치라는 게 계파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계파가 있게 나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 총구를 향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명확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싸워야 된다. 그 구심점이 자금나마 우리 시사타파에서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우리가 총선 분위기도 만들고 우리가 압승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아요. 그래서 더 경쟁력 있고 자유한국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민주당의 후보를 뽑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당원의 표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권리당원 가입해서요. 7월달 안에만 가입하면 되니까 아직 한두달 남았죠. 두달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월 1,000원, 2,000원밖에 안 들어요. 6개월 이상만 당비 내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권리당원이 돼서 어떤 계파를 떠난 초월한 경쟁력 있는 자유한국당을 이길 후보를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유한국당에게 이길 후보가 나와야지 중요한 거죠. 네, 제가 오늘 뭐 말이 길어졌는데 별 내용은 없었죠. 네,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얘기한 거예요.